아버님 저 놀고 있습니다. 지금의 와이프에게 100만 원을 빌렸었어요. 옥탑방을 좀 알아볼까? 아, 신혼식으로? 신혼식으로. 분들이 5,600 정도면은 3억 대출 받는 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 연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한 컨텐츠는요. 아, 요즘에 또 굉장히 웃겨? 말투가. 아, 그렇지. 또 카메라 또 돌아가면 또 이제 바뀌니까. 그런 좀 모든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지금 현재 결혼님 몇 년 차인가요? 저 5년 차입니다. 본인이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옆에 있는 출발 연수에 거의 한 10년 동안 똥바지를 하고 있고요. 예. 개그맨 지망생 때부터 이 형에게 이제 바람잡이 배우고 돌잔치 배우고 인터넷 방송 배우고 항상 이렇게 또 똥바지로 살다가 지금은 이제 BJ로서 저는 또 자리를 잡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또 자리를 잡았다고 느껴지는 게 BJ 행배인데 행배. 아,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보시면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팬분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예예예. 그렇죠. 예. 뭐 이게 그림이 좀 그지 같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또. 팬층도 이렇게 어느 정도 되고 BJ 행배 씨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얼마 전에 또 이제 순산을 하셨죠? 네네 이제 100일 네. 좀 넘었는데 네. 아들을 이렇게 또 순산해가지고 천만다행인 건 네. 와이프가 제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그렇죠. 제 얼굴에 가발을 쓰면 와이프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애를 낳았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애가 이제 딸이면 네. 돈이 많이 드니까 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아들이고 엄마 아빠를 또 안 닮았어요. 아. 그래서 정말 아니 근데 차라리 네. 만약에 네네. 아들이면은 그래도 뭐 남자니까 이래저래 약간 이 뭐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좀 넓다고 생각하면은 네. 만약에 딸이 나왔어 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딸이네? 얘는 공부만 시켜야겠다. 아. 이런 거 있잖아 차라리. 뭔가 확실하게 확고한 뭔가 아, 이 그렇죠. 길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 무슨 뭐 넌 공부만 해. 그렇죠. 절대 얼굴을 사용하지 않는 일들만 순산을 좀 축하드리고요. 네네. 일단 더 오늘 근데 왜 여기다 축하하죠? 제가 나왔는데.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좀 물어본다고 해서 결혼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오늘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2천만 원 넘게. 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천에서 한 2,500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2천에서 2,500 사이에. 네, 그 사이에 왜냐면 네. 계좌 후 그때 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정도 들어왔었고 이게 이제 식비가 또 여기서 이제 나가는데 네. 아버지가 일단 제가 안 계시는데 네. 큰아버님이 이제 상주석 앉아주셨었어요. 네. 근데 큰아버님이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열심히 살아봐라 해가지고 네.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갖고 나가야 될 큰 금액인데 네. 그 식비를 다 내주셔서 아 그럼 만약에 그 네. 식비만 했으면 얼마 정도 좀 대략적으로 천만 원 돈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예.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식비는 신랑 신부 측 다 포함인 거잖아, 맞죠? 아니요, 아니요, 저희 쪽만. 아, 신랑 쪽만? 네네네. 오. 보통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랑 측, 신부 측 따로 정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식권을 네. 이렇게 따로따로 주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식비 빼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이제 금액적으로는 많이 남지는 않죠. 예, 그냥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이제. 뭐 식비 내고 하면은 그래도 뭐 돈 100만 원 정도 남는 금전적으로 결혼식으로만 봤을 때 저희는 스드메를 이제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알아봐서 그게 1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가 2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네. 그 결혼식 대관료가 네. 그리고 스드메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결혼식장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따로 견적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그런 분들도 있대요. 좀 이제 경기도권에서 결혼을 하는데 네. 청담동에서 메이크업을 아~ 잡아놓은 거야. 아~ 근데 결혼식은 12시야.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있나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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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으면 안 되니까 청담동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또 와가지고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스드메가 포함되어 있는 결혼식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안 하길 잘했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신혼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디로 가셨나요?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독일과 스위스를 갔는데 거의 한 아무래도 이제 기념품도 사고 뭐 비행기값 뭐 이거 해서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뭐. 예, 같이 이제 돈을 합친 금액으로 해서 갔다 와가지고 처음에 신랑은 얼마 들고 시작? 와이프 쪽은 얼마 들고 시작?
요거 말씀 한번. 결혼 준비설 좀 풀어도 될까요? 네. 이런 걸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됐다. 원래 이제 BJ를 하다가 결혼 전에, 네. 아, 이 BJ라는 직업으로 결혼 생활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과감하게 때려치고, 무슨 일을 할지, 이제 알아보는 3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잡혀 있는데, 그냥, 다른 일을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결혼하고 때려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백수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야, 이런 말 그런데 정말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최악의 사이네요 진짜로. 정말 장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딴 사이가 내 딸을 아 그렇죠. 결혼 당일날까지 직업이 없는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3개월 백수 기간 동안 처음으로 이제 장인어른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그렇죠. 백수 기간 동안. 백수 기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앉혀놓고 이제 처갓댁 가서 얼마나 떨려요. 그렇죠. 첫 만남인데 근데 장인어른이 되게 젠틀하시고 원래 이제 캔맥주를 먹을 때 이렇게 먹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글라스가 있으면 글라스 이렇게 따라가지고 드시는 약간 약간 뭔가 첫 인상이 되게 젠틀하시구나. 근데 되게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자네 뭐 사고 이런 뭐 물어보면서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나도 너무 편해진 거야 이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이 갑자기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네 그런데 지금 무슨 일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원래 같으면은 백수여도 예, 아버님 지금 뭐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아버님 저 놀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 놀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 놀고 있습니다. 결혼이 3개월 남았는데. 야. 결혼 날짜가 3개월. 아니 이거는 만약에 결혼이 아니고 예. 내 딸이 누군가 연애하는데 그 연애하는 상대방이 그렇죠. 놀고 있다 이거 야. 만나지 말 뽑도 안 돼. 예. 결혼하는 상대가 지금 3개월 후에 결혼 날짜가 잡혀 있는데 제가 너무 편해서 놀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맥주를 따라 드시는 거잖아요. 캔맥주 500ml였거든요. 갑자기 그거 안 따라 드시고 원샷. 10분 동안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내쉬고 큰일 났다. 이거 실수했구나. 10분 뒤에 천만 대행으로 장인어른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셨던 게 그래도 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알겠네. 딱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당연하게 백수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 한 푼 없이 심지어 결혼이 3개월 남았는데 지금의 와이프에게 100만 원을 빌렸었어요. 야, 100만 원을 아,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또 남자로서 저 같은 고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정말 죄송한데 네. 약간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건데 네. 이거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여서 지금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다 이거 팩트라는 것만 좀 드리고 싶네요. 정말로 단 한 푼도 없이 오히려 와이프한테 100만 원을 빌린 상태로 결혼을 준비를 했죠. 근데 아버지가 조금 이제 일찍 좀 돌아가셔서 뭐 어떻게 보면 유산이죠. 유산 그렇죠. 유산이나 뭐 아버님이 이미 좀 모아놨던 돈에서 뭐 이제 친척들이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지만 죄송한데 본인 자립적으로 이제 준비한 돈은 없는 거네 지금. 아 있잖아요 마이너스 100. 아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오케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그렇게 해서 이제 1억. 아, 1억 정도. 1억 정도로 저는 준비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와이프 쪽에서는 이제 혼수를 준비하는데, 네. 네, 이렇게 좀 혼수를 좀 해가지고, 근데 와이프는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한 2, 3천 정도 돈을 모았었어요. 자기가. 자기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집에, 네네, 벌써. 아니, 나이가 동갑이시잖아요. 동갑이죠. 누군가는 2, 3천을 모으고 있을 때, 네. 본인은 2, 3천 모은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가는 지금. 그렇죠. 눈높이를 낮추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좋은 환경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해 하실 만한 게 과연 신혼집? 네. 원래는 이제 1억이라는 금액이 1억이면 큰 금액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집을 사기 위해서는 큰 금액은 솔직히 아니죠. 예, 어쨌든 전세로 가도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월세로 가면 굉장히 줄여야 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옥탑방을 좀 알아볼까. 아, 신혼집으로? 신혼집으로. 야, 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 장인어른 정말 보살이시네, 진짜로. 어떻게 내 딸을 데려간다는 놈이 지금 놀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야, 신혼집 어디 갈 건가? 옥탑방에서 진짜. 야, 이거. 야, 예. 만약에 내 딸이 대학생활을 옥탑방을 한다고 해도 아이 무슨 소리야 위험하게 할 법도 한데 신혼집을 옥탑방에서 신혼집을 옥탑방 자가로 이제 들어왔는데 예. 이제 운 좋게 너무 저렴한 금액으로 매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출을 꽤 많이 받아서 3억 정도. 아 대출 3억. 근데 요즘에 3억 정도면 그렇게 크게 뭐 엄청 큰 건 아니고. 아니요 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대출 3억에 어른들한테 좀 도움 받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갚고 있습니다. 갚으려고 하고 제가 이제 재정이 좀 좋을 때 이제 계속 이렇게 갚으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은행 쪽으로 해서 돈을 빌린 건 3억. 딱 깔끔하게 맨 처음에 3억 대출 받았을 때 제가 그때 월수입이 얼마 있는데 이자로 이만큼 나갔습니다.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제 수익이 100만 원이었고요. 아 100만 원. 결혼해서 다시 이제 저는 아프리카 TV를 시작한 건데 80만 원? 거의 제가 80만 원이었고 와이프가 또 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장인의 봉급이 있었고 이걸로 굉장히 허덕이면서 살다가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좀 이제 오래오래 지금 이제 8년 차인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저만의 또 팬덤이 생기고 그렇죠? 방송도 켜져서 지금은 와이프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예 해서 제 수익이 지금 방송적으로 나가는 거 빼면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800, 1000만 원. 네, 근데 이 정도를 벌면 본전이에요. 본전이다. 예, 예. 이제 이자랑 대출값이 나가는데 자동차값 그 대출비도 나가고 뭐 핸드폰비도 당연히 그렇죠, 나가고 그렇죠. 집에서 이제 이것저것 나가는 돈 하니까 개인적으로 뭐 800만 원으로만 잡아도 가끔 적자 볼 때도 있고. 오, 5년 전에 이제 집을 들어갔을 때랑 지금 이제 지금 금리가 좀 다르잖아요. 네네 맞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면 이자만 한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거를 와이프가 다 돈 관리를 해가지고 아 저를 못 믿겠다. 아 근데 다행인 건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고정 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고정금리인가요? 네네 6년 동안인가 5년인가는 고정금리로 가고 아, 그 이후부터는 예 그래 다행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 주변 분들이 도움을 주셨던 거를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도움 받았던 거를 다시 이렇게 또 네네.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또 나가는 지출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예.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고 정도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5,600 정도면은 3억 대출 받는 게 유지가 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계산을 이렇게 때렸는데 사회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600, 700 정도면은 지금 100일 된 부모의 입장에서 한 자녀의 양육비 한 요 정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굉장한 특수성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건 공감을 할 수도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일단 나라에서 지금 돈이 좀 나오고 있대요. 혹시 그게 어떤 돈이죠? 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나라에서 지금 그게 나라가 아니고 시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예. 시도 나라 아닌가요? 그게 시마다 정책이 다 달라서 아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둘 셋 나왔을 때 맞아요 제공되는 금액이 각 시 시에서 구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네 저희 쪽은 70만 원에다가 뭐 10만 원 정도가 더 나와서 80만 원 정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육비에서 나가는 돈을 제가 측정이 안 되는 게 다 선물 받았어요. 선물을 또 저희가 애를 낳으면서 이제 침대 선물 받고 인형 선물 받고 기저귀 선물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돈 주고 산 거는 카시트 말고는 없거든요. 유모차마저도 선물 받고 근데 이제 이게 7,80만 원 나라 지원비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선물 받아서 많은 분들이 공감 못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지인들이 애들이 있으니까 선물 받아서 정말로 운 좋게 물려 받아 갖고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돈 들어가는 거는 분유값과 기저귀거든요. 예, 예. 요 정도만 지출이 있기 때문에 애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지인들 중에 먼저 애 낳으신 분 있다면 조금 최대한 술이라도 한 번 더 사드려서 그럼요. 옷을 물려받으시면 그 이상의 돈을 그럼요.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옷 물려받거나 이렇게 지인들이 사줘도 두세 번 입으면 못 입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나이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물려받는다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럼요. 당근마켓을 이용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아요. 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꼭 참고하십시오. 물려받으면 굉장히 지출이 엄청 상상 이상으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 애 키우면 애 양육비 때문에 돈 많이 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참 낳기 꺼려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또 아까 말했던 뭐 시에서도 구에서도 이렇게 또 지원이 나오고 네. 또 이런 부분을 하신다면 전혀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그런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많이 좀 없으실 거라고 제가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 참 결혼해서 이런 건 참 좋아요. 여러분들 비혼주의자 분들 그래도 생각이 바뀐다면 꼭 결혼하세요. 아 지금 별로 안 좋나요 표정이? 아니 아니요 좋아요. 표정이 별로 안 좋. 네. 아 이게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하면 좋습니다. 정말 좋으니까 많이들 결혼하시고. 아니 어떤 게 좋다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하세요. 좋아요. 진짜 좋은 것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게? 아니, 뭐, 몸으로 느껴보세요. 왜냐면 결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단점을 얘기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해보세요.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결혼하라고 남들한테 추천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아는 형이 그러더라고. 결혼한다고 했더니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결혼하지 말라 그러다가 그래서 아니 형 옛날에는 결혼하지 말라더니 왜 이렇게 축하를 해줘 했더니 나만 당할 수 없잖아. 일단 해봐 했는데 그 말을 이제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꼭 하세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사실은 좀 금액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것도 약간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네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가 네네. 그렇죠 아내에게 100만 원 빌린 것부터 아, 그런 그럼요. 얘기를 또 다 이렇게 또 오픈해 줬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프리카 TV BJ 행배 네네네 아, 많이 또 봐주시고 마지막 네네. 뭐 멘트 한번 아 네네 아, 또 많은 분들이 또 결혼을 정년기를 놓쳐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도 이렇게 있고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너무 고마운 게 축의금을 받았는데 안 가도 되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당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 꼭 원하는 이성을 만나서 좋은 결혼 하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행복할 순 없더라도